그러니까 그 때문에 실신한 뭐 그런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떨어도 되긴 거. 아, 중간중간 부서부터 뜯겠어. 경련 같은 거 있지. 제가 사실은 똥 맞는 씬을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버전을 연습했어요. 근데 제가 밴드로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놀라는 표정? 이렇게 놀라는 표정 연습했는데 또 연습한 거는 굉장히 심하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거만한 소리를 걷다가 똥무늬 날라오면 그걸 딱 봉지 나누면 캐치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놀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놀라요. 세 번째는 게다가 그걸 캐치하고 피했는데 그걸 맞는 거예요. 세 번째 빼고 지금 네가 보여준 거 두 번째냐? 네, 두 번째인데 이거보다 좀 더 약간 다르게. 아니, 재밌었어. 약간 좀 약간 좀 다르게. 그래? 네. 아니 표정은 재밌는데 손이. 아 예, 원래는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부족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울 보면서 연습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잡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려워요. 저희 숙소 화장실에서 혼자서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아쉽게도 아주 크나큰 비중을 맞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역할을 맡았죠. 밴드 보컬이자 리더이자 대스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찍어야 될 씬이 나홀로 골목길을 걸어가는 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강한 임팩트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재미난 그런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걷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많은 애드립 연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예, 어색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게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감독님과 상의한 끝에 허락을 받아서 연기를 어설프게 나와 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할 수 있었던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조금 더 더해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였고 나름대로 노력한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쨌든 무사히 촬영 마쳤습니다. 네, 이제 조명도 꺼졌네요. 다음 촬영장에 공연장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이제 시작합니다. 원조 다크서클 멤버들과 함께 가수가 되기 전에 저희 학교생활 밴드부 시절 모습이에요. 제가 학생이고요. 저는 늘 푸른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흔히 말하는 얼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쑥스러운 얘기지만
꽃미남. 예. 꽃미남? 꽃미남인가?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다른 학교에 다니는 밴드 보컬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학교에서 보컬 밴드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찍고 있어요.